여기 큰 컵? 괴롭힘도 많이 받고 얼굴이 넓고 코가 낮고 눈이 작고 요즘 남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부사 출로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고 친구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하자가 많은 얼굴이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온 23살? 지금은 군대 전역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제대한 지 2주 정도 돼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큰 턱? 어릴 때부터 제가 살집도 있고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성격도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괴롭힘도 많이 받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살을 빼봤는데 다른 부분은 다 작아지는데 얼굴만 이렇게 남더라고요. 여기가 큰 콤플렉스로 남아버려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얘는 턱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서 여기를 툭툭 친다거나 쟤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앤가? 어디 몽골에서 온 앤가? 이런 식으로 너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정확히는 살을 빼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20kg가 빠졌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발품도 팔아보고 이제 너무 한계가 보여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랑 제일 맞는 수술법을 쓰시는 데가 여기 있구나. 안면 윤곽을 하실 때 안정성이라거나 환자를 고려한 시술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이요? 글쎄요,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긴장은 되는데 긴장보다는 설렘이 이렇게 앞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정면으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넓고 코가 낮고 눈이 작고 요즘 뭐 남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네. 그거를 개선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주면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어떤 걸 바꾸면 좋을지 본인 얘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저는 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살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날카롭지 않게. 일단 눈이 양쪽에 크기가 약간 다르고 피부로 덮이고 눈두님이 약해서 작아 보여요. 크기를 충분히 키워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게. 남자들은 사실 코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쪽에 이 콧볼 부분도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를 전체적으로 높여주면서 콧날개도 조금 줄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코가 어떻게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를 충분히 높여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광대하고 사각턱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1년에 한 몇 번 만날까 싶을 정도로 큰 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줄였을 때 효과도 굉장히 클 거다,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본인의 얼굴 뼈 사진이에요. 그냥 딱 봐도 광대뼈가 굉장히 크고 넓고 사각턱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관자놀이에서 광대가 엄청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각턱에 사실 묻혀서 광대가 큰 게 조금 덜 티날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광대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평균적인 길이가 남자분들이 한 20 정도 돼요. 본인은 지금 현재 31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자른다고 무조건 예쁜 게 아니라 자를 때 이쪽 귀밑각을 좀 남기고 이쪽에 자연곡선 느낌을 살려주고 깎는 기법들이 되게 중요해요. 모양을 생각해서 디자인하고 수술을 진행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 살면서 광대 크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는 하자가 많은 얼굴이었네요. 친구들이 제가 턱 때문에 힘들어 했던 거 아는 친구들은 그래 응원한다 이러고 아닌 애들은 다 출려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고 오늘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니까는 친구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남자의 친구들도 몇 명은 알죠. 해보고 후기 좀 남겨달라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응원한다고 하시고. 턱 하고 나면은 턱 때문에 안 어울렸던 옷 같은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어깨가 살짝 타이트하게 붙는 옷들 있잖아요. 정장이라던가 그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저도 기대 중입니다. 손가락 끝에 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좀 뚜렷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너무 많이 쳐져 있어서 살짝 라인이 보이는 듯하게, 그리고 이게 좀 되게 가까워질 거예요. 안전사고 같은 걱정이 되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상담 때도 얘기해준 것처럼 윤곽수술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여기 혈관이라고 했죠. 혈관을 보호하는 장비가 우리 특별히 있다고 그랬어요. 보호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어요. 코 수술할 때 모니터링 장비, 공기에 있는 먼지까지 제어하는 에어샤워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눈하고 코 실밥 핀다고 들었고요. 샴푸도 같이 서비스 해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오늘로 6일차예요. 그래도 동생은 처음에 절 못 알아보고 막 보험치고 그랬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좋은 거 보고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붓기 빠지는 거 보고 아 눈 잘 됐다 이렇게 말도 하시고 네, 나름 만족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3일차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 산책만 다니고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다리 달달 떨리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한 4일차부터 붓기가 좀 빠져가지고 살만하더라고요. 좀 시원하세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뜬 다음에 숟가락을 이렇게 빨아먹었어. 근데 나는 청춘한테도 거의 많이 돌아와요. 하루에 5시간 정도 걷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완전히 스탠다. 산책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턱 같은 거는 칼로리 별로 안 큰 걸로 구경하고 있어요. 코스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됐다고. 아 진짜요? 실제 찍어봤는데 비중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되게 힘드셨다고.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 3일차고요. 5일차입니다. 2주차입니다.